여기도 지금 관리를 해볼 건데, 크레도로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세요, 나중에 집에서. 이 정도면 그냥 오시지 말라고. 예. 아니, 내가 하기가 힘들면 오시는데,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, 크레도 이런 거 아마 시중에 파니까, 좀 어렵다 싶으면 안 하겠지만, 이렇게 해서, 이런 식으로. 조금씩 깎아주시면 되세요. 뭐 내가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오시면 상관없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자세를 바꿔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없애다 보면은 이렇게 굳은 살을 이렇게 없애는 건 어렵지 않아요. 없애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압력 때문에 이게 눌리 발 신발 신고 눌려 보니까 이게 살이 이렇게 되면 접히면서 굳은 살이 이렇게 밀려서 생기는 거예요. 예.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한번 없앤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란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앞에 엄지로 압력을 좀덜 쏠리게 하려면은 이제 깔창 같은 거 맞춤 깔창 같은 걸로 해갖고 좀 분산해 줄수 있는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압력을 좀덜 닿게 해주는 이쪽 한번 가져서 만져보세요. 이제 더할 거예요. 부드럽죠? 예. 네. 물론 이제 직접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될 수는 있어도 크게 아까 같이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관리를 하지만 집에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수술한다고 하면 그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안 나올 거고요. 반대쪽까지 해서 해드릴게요. 이거 한데 아프지도 않잖아요. 그쵸? 예. 네. 자, 이쪽은 다 되셨습니다. 여기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좀 더. 이제 아까 더 세팅했는데. 여기도 많이 부드러웠죠? 그러니까 느낌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세요. 다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너무. 너무 간단해서. 다음에 꼭 이거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, 이게, 근데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다. 그러면, 그런데 다시 이만큼 또 올라왔다. 아까처럼 이렇게 쑥 올라온다 하시면 그때 오세요. 네네.